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 없도다.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를 통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생애를 보면은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아, 나 같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는 무리들이 많은가? 나가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가? 화가 나서 그 있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우리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름을 풀이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의에 줄이고 아주 강한 그런 강력한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이 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뒤로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는가?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좀 분을 내고 안 믿는다고 야단도 좀 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한 사람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보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 분을 낸 일이 없는 걸 가만 보다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도 자기 마음에 아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늘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점차 마음을 돌이키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마음을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택하여서 부르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들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요한 1서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요한 2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에 빛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3서는 그 빛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세 사람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먼저 기록한 사람의 이름, 오늘 이 편지의 첫 서두에 말씀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가이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여기 축복하는 이 요한 3서 요한 3장 1장 2절에 3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축복을 주게 되었는가? 그것은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이 가이오가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를 결단하고 이 진리를 잘 전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진실한 크리스천이 누군가, 사랑한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가 이 실천하는 사람을, 그 바로 진리를 쫓는 사람이다. 진리를 전하면서 자기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한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순회 전도사들은 잠깐 왔다가 말씀 가르치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 순회 전도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대접하고 잘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그뿐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그 사랑을 몸소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여기 장로인 나는 그냥 이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절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지식적인 진리가 많지요. 진정한 지식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가이오가 이런 진리를 쫓아서 행한다는 것을 보고 너무 심히 기뻤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보니까 아, 가이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을 쭉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더 나와요. 같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9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평신도이면서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 기록을 하죠. 내가 두 여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가진 자, 그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이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저런 사람은 왜 교회 오느냐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12절에 보면 디오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순회의 전도자가 오면 그들을 잘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 대접해주고
뒤두리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기 되어드리오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가이오게 지금 이 드리오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가이오게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순봉교회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 뭐 표어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전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이것이 삼중 축복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걸 뭐 기복 신학이다 하고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가이오게 한 이 축복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받아 누려야 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예요. 이걸 잘못 전하면은 기복 신학이다 그러고 뭐 온갖 것들이 많이 날뛰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을 때도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차이점이 무언가?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고 서로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가정이거든. 그래서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많은 것이 제약이 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제약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들이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왜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큰 교훈이에요. 좀 부유롭고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 잘 될 때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이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만든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꼭 어떤 형태를 만들었으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놔놓고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질병이 세 가지나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달라 하나님 안 고쳐줬거든요. 이유를 말씀하지요. 네가 강하고 건강하고 무엇이 있는지 네 뜻대로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거나, 아,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들여서 지혜로운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렇게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고 들어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약한 내 모습을 찾게 했느냐? 그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 3천층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만 하면은 야, 날 따라와. 나는 이런 세계를 보았어. 얼마나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안 하잖아요. 감추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신가? 거기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언제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반모라는 그 섬에 유배 갔을 때 기록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도아드레, 사데, 빌라디에피아, 라오데에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생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내라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강건한 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드리는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이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도록 여러 가지 환경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내 신앙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회복할까?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 되는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가요에게 가요는 그렇게 다 평소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강조를 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요 우리가 할 길이 없어요. 너무 크기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 살아봐야 뭐 오래 살면 100세. 하나님의 그 깊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각기 제 길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할 것을 거기 기록을 해놓았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놈의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그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 뭐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잘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결국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모양 보고 평가를 많이 해요. 속마음은 누가 알아요?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거야? 평가를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 사람 속에도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점 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 저 사람 속에 있을까? 그 바라보면 그 사람 좋은 점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의 좋은 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칭찬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아, 저분 좋은 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잘못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나다가도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도 있구나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해도 아, 그 사람이 실수를 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이 비결은 뭐 우리가 깊이 뭐 들어가 보면 내 자신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할렐루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도 계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아이고 나는 이거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움츠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진리를 쫓아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쫓아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부류를 보면은 몇 가지 부류를 제가 그 기록을 해놨는데 첫째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영적인 존재는 진리가 있을 텐데 진리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그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진리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게 요한의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종교를 종교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 이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로 말하지 이 기독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세계로 교회에 그분이 그 1년에 1,000명의 성도들이 세신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부산에 부산 그 어디 시골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이 불교 유교를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사람이 만든 것이. 공자가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영혼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뭐 이렇게 자기가 돌을 닦기 위해서 했지만 영성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 사실을 그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그분들이 세상 들을 때 유언의 말씀 극락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교의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우 세그르게 목사님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지금 믿고 있는 불교의 이것이 과거에 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은 소승불교를 그렇게 믿는 무리가 이거 가만 가다 보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이거 믿어가 뭐가 다니냐. 그게 인도에서 쭉 내려오다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교를 하는 것을 이것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도 있다.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뭐 온갖 것을 만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근본적인 석가모니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교회에다가 전도해가지고 다리고 한 번만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가운데서 인터넷 바로 띄워가지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유명한 스님들이 내세가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유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헛것 믿고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스님들도 예수 믿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예. 여러분 시간 나면은 예. 세계로 교회에 김현보 목사님 한번 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나도 나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는 이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가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재책으로 고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의 실패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안 살펴보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서 병 치료했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결국 그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너무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태리에 400명이 모여서 사는 집단단체에 가서 보았던 한 목사님의 기록이 있어요. 그분들은 400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사는데 한 번도 서로 갈등이나 싸움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더니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등이 없고 조용하게 서로를 서로 반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마치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상하니까 사람 보면 아 어디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탈리아의 한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것은 4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매일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너무 따뜻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신선한 사랑을 매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들은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소서.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내각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홀로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지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자간에도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사회에서.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에덴 동산 말로서만 너무나 알고 있죠.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 보고 뭐 너네들이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일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만 하면 되는데 사탄이 꼬임에 와가지고 사랑보다도 더 큰 거 나도 하나님 되겠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잘 되는 비결 뭐 이거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바로 옆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이면 가족요. 예.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싫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 자기에게요.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시기를 저희는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 예.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하나님 축복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 생육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요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싫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한참 가뭄이 오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사렙다 가부가 그 선지자 와서 먹을 걸 달라니까 나 지금 마지막 먹고 지금 죽을 이 기름 떡 반죽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걸 나인데 대접하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 다음 빈깡통 다 가져오라. 하나님이 가뭄 끝날 때까지 그걸 다 부족하면 먹고 살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우리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 2절에도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보면 구속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약속의 말씀들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8장 9절과 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시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아니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케 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무조건 뭐 예수 잘 믿으면 부자만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복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아, 우리가 예수 믿는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비밀이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십자가 없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이거 뭐 세상 끝나버리면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이거 모르면은 우리 마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기까지 그 사랑이 된 사랑.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백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지보다 힘이 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죽여서 나에게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순종해요? 백세의 겨우 아들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얻었는데 그것도 뭐 바로 놓고 얼마 안 돼서 바치라고 하면 아 이거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니까 받침 또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지면 나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한참 실기가 있을 그런 나이 그 순종했잖아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에요. 3일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지금 마호메시 지금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가 있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너 백세에 얻은 너 아들만 마음이 아프니 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은 나도 가진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제사장들이 어제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 가로 놓여 있는 그 장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엘리 엘리 라마 달마사리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가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얼마나 담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나. 한 번 잘 믿고 한 번 내가 봉사 잘하고 거기서 나는 뭐 할 일 다 했다. 아니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고 할 동안에 내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사실은 우리가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다는 거, 이 축복 세 번째 마지막에 이 건강의 복은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분의 2는 치료하는 데라서 단순한 치료입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든 병도 고쳐주고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다섯 번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도 만나고,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리고 왔잖아요. 그거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복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까지는, 특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얼마나 큽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을 약속했는데, 열두 제자들에게 그 이 건강의 복을 너네들 통해서 너네들도 권능을 내가 줄 거야 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열두 제자를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여러분 병신도들은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의 정만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열두 제자들 보면 능히 성도들도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능히 병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도 다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 기적은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에 그 말씀을 잘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내리라. 이 권세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있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이 믿음이란 것이 죽은 믿음이야.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곁에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그것을요 그냥 내 머리 신앙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일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을 했어요. 제가 매일 요즘에 교회 나올 때 아침에 문 열고 톡 들으면 내가 먼저 꿇어앉아요. 뭐 이 꿇어앉을 필요 뭐 있어요? 내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믿음, 긍정적인 믿음 갖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저 뭐 말씀 준비된 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세 사람을 그 말씀하셨고 특별히 가요는 진리를 쫓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가 비노라.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